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순천 출신의 배우 최재원 씨가 그의 사랑스러운 딸 유진이와 함께한 순천만 정원 나들이. 푸른 정원의 싱그러움에 반하고 따뜻한 환대에 고향의 정을 듬뿍 느꼈습니다. 정원에서 마음껏 뛰놀며 행복을 정립한 유진이의 다음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 유진아, 아빠랑 순천 여행이 하니까는 어때? 아빠 고향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 아름다운 순천에 넌 정말 일부분 단면만 본 거야. 유진아, 저기 지금 나무 사이로 확 보여? 저거 백조 아니야? 백조? 저게 백조라고? 응. 고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기 지금 뒤에 보이는 거 저게. 네. 아, 쟤는 우리가 네, 네. 백조라고도 하고요. 네. 또 큰 고인이라고도 하고요. 천연 기념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 백조라 하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 철새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지금 있는 건가요? 맞아요. 어. 백조는 철새거든요. 철 따라다니는 앤데. 네? 여기 우리 습지가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굳이 내가 철 따라 다른 데로 갈 이유가 없겠죠. 아. 그만큼 우리가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철새들이 이제 더 많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미 국가정원에 가을이 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가을을 준비해놓은 공간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좋아요. 유진아, 우리 네. 가볼까 거기로? 가을로 기대된다. 가자. 가보자. 네. 자, 이쪽으로. 네. 드높게 흘러가는 구름을 따라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정원 속 깊숙이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자연이 흩뿌려 놓은 선명한 색의 파노라마 속엔 매력적인 가을꽃 셀비어 융단이 펼쳐지는데요. 추위에 강해 늦가을까지 피어있는 셀비어의 꽃말은 지혜와 정열입니다. 가을이 완연하게 왔어요. 벌써 왔네요. 이건 지금 예쁜 코스모스 맞나요? 황화 코스모스라고 해요. 황? 네. 황화 코스모스? 황화 코스모스. 이번에 또 이런 새로운 품종이 나와서. 아, 새로운 품종이에요? 신제품이에요? 네. 신제품입니다. 아, 예. 코스모스 하면 어떤 노래 떠오르세요, 선생님? 코스모스 한들한들. 이게 이런 노래 들어봤어? 전혀. 모르겠어. 모르겠어? 유진아, 어른들의 노래는 몰라도 살포시 내려앉은 가을은 선명하게 보이지? 코스모스와 함께 가을꽃의 대명사로 불리는 국화도 정원 가득 피었습니다. 아, 와, 너무나도 예쁜 국화가 국화의 내음이, 향기가 제 코로 지금 막 스며들고 있어요. 가을하면 그래도 꽃 중에 왕이 국화인가요? 맞아요. 국화죠. 와, 이렇게 국화 같은 경우에 여기 한 몇 송이 정도 이렇게 피어 있어요? 한 억만 송이 이상의 꽃이 피었다고 하는데 한번 세어보실래요? 억만 송이를? 네. 억만 송이면 어느 정도야, 유진아? 셀 수가 없을까? 그렇지. 네. 셀 수가 없는 게 정답이야. 네. 야, 그럼 눈으로만 봐야겠네요. 셀 수는 없더라도. 마음으로도 좀 보시고요. 아하. 즐기시면 됩니다. 적재적소에 또 계절에 어울리는 꽃들이 잘 이렇게 또 피게끔 만들어놨네요. 그럼요. 봄꽃, 여름꽃, 가을꽃 저희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아하. 저기도 한번 보실래요? 우와. 빨간 융단이 깔려있죠? 야, 이거 진짜 한 폭의 그림인데요. 맞아요. 그림보다 훨씬 예쁘죠. 저기는 맨드라미 꽃인데요. 아, 제 빨간색 이렇게 흐드러지게 지금 깔려있는 게? 맞아요. 물방울 모양의 저기 조형물에도 물방울 모양이구나. 네, 가을이 지금 다 들어있어요. 정말 예쁘다. 이거는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어도 사진에 담기지 못할 것 같은 이렇게 아름다운 느낌이 사진에 못 담아질 것 같지. 너무나 예뻐서 직접 와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또 한국의 가을 정취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또 한번 가볼까요? 한국의 가을 정취? 네. 오, 한국적인 가을 정취? 그럼요.
순천에서 나고 자란 최재원 씨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게 해주는 곳. 고향의 정서가 물씬 느껴지는 고즈넉한 정원으로 가봅니다. 어릴 때 동네에 살던 곳에 왔던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왠지 여기는 이름이 정똑대 가든 정원? 빙고 맞습니다. 맞아요? 네. 장독대가 많이 있어서 장독대 정원이라고도 하지만 와.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네. 가장 한국적인 정원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네. 이게 지금 봉숭아? 맞아요. 봉숭아. 예. 우리 봉숭아는 예전에 손톱에 물 많이 들였잖아요. 예, 예, 예. 유진아 봐봐. 이거 꽃잎하고 꽃하고 같이 해서. 막 지어가지고 백반이라는 걸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손톱에 물 들였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집에 누나들 있는 남동생들은 이거 왠지 모르게 언니들이 할 때 그때 누나를 언니라고 부를 때였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냥 옆에 있으면 같이 그냥 했었어요. 처음부터 해주는 게 아니라 꼭 남은 걸로. 맞아요. 야, 남으니까 너 이리 와. 그래서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또 이거 하고 다니고 학교 가면 또 놀림 당하고 또 울고 불고 하고. 그런데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네. 온 이불에가 이게 막 다 묻어가지고 엄마한테 엄청 혼돈하고 그러네. 그랬어요. 예, 예. 예, 이것 때문에. 이런 또 추억을 안겨주는 맞아요. 야, 추억의 가든. 유전 시절에 입고 있었던 추억의 네. 가을의 기억을 일깨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도 기억이 새록새록 이번에 하게 돼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가을의 뒷자락을 갖다 잡고 또 다른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네. 네 우리 또 다른 데로 가볼까? 응. 그래, 가보자. 네, 감사합니다. 높고 푸르른 가을 하늘이 감싸주는 정원에서 알콩달콩 사이좋은 아빠와 딸은 어디로 향할까요? 이나 여기에 친환경 체험전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자. 여기 뭐 할 수 있는 데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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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가요? 여기는 커피를 마시고요. 네. 버려지는 원두커피, 원두콩을 커피 화분도 만들고 네. 또 커피 친환경 탈취제도 만들고 있고요. 또 연필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의 34배나 되는 메탄이라는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커피 박은 물을 너무 좋아합니다. 습기를. 그래서 빨아들이는 성분이 있어서 이 네. 자체가 탈취제 역할도 하고 가습기 역할도 가능합니다. 버리면 환경을 해치는 쓰레기지만 재활용하면 훌륭한 자원이 되는 지혜를 체험하는 시간. 우리의 유진이는 사랑스러운 반려식물을 얻고 그보다 더 중요한 자원순환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가족들하고 이렇게 와서 체험하게 되면은 즐거움도 있겠지만 또 얻어가는 것도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버려지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았었어요. 또 자연스럽게 또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된다는 게 되게 신기하면서도 또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예요? 이거는 15,000원에 하고 있어요. 주고받을 걸 확실하게 돼야 되니까 15,000원. 유진아 15,000원만. 나 없어. 아빠가 내. 알았어. 아빠가 낼게. 자, 친환경을 위해서 아빠가 낸다. 웃고 즐기며 유쾌했던 정원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해볼까요? 아빠와 딸은 노을 정원에 올라 저무는 해를 바라보는데요. 감성이 몽글몽글 아름다운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유진아, 막 이제 노을이 이제 시작되는 이 무렵이야. 아, 너무 예쁘다. 앉아. 와, 옆으로 쳐간다. 아빠가 딱 10년 전에 여기에 언니, 유빈이 언니 데리고 왔었어. 유진이랑 10년 후에 와서 다시 찍고 있으니까 너무 아빠 기분이 여러 가지 생각도 들면서 너무 행복하다. 엄마랑 언니랑 우리 다 같이 가족들 다 모여서 또 와서 하고 싶어. 이렇게 추억이 쌓여가지고 우리 가족의 정원 되겠다, 그렇지요? 이제 거의 내려간다. 10년 전 정원에서의 기억을 또렷하게 떠올리는 아빠는 오늘 유진이와의 정원 나들이도 오랫동안 잊지 않겠죠. 정원에서 가족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따스한 기억을 품어주는 너른 정원에 여러분의 추억과 역사를 새겨보세요.